정부가 설 연휴 중소중견기업 자금 수요에 대비해 93조 원의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. 오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설 연휴 금융 지원안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이 약 14조 원, 금융권 금리우대 대출이 약 79조 원입니다. 금융지원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29일까지 각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설 명절 특별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. 카드업계는 중소카드 가맹점 44만 4천 개에 대해 결제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하며 대출 만기나 카드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인 경우 상환 만기를 13일로 연장해 줍니다.